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근 에밀리아나입니다. 7월부터 저희 기도를 부탁회에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직접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또 현장 실습 중에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대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부님, 산업재해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제 사촌, 외사촌 형님께서도 네. 예전에 산업재해로 큰 고통을 받으셨었어요. 네. 뭐 완전히 몸 3분의 2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셔서 사실 사람들은 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냥 떠날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형이 자녀가 넷이에요. 자녀가 넷이고 자녀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이렇게 남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오랜 시간의 어떤 와병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회복을 하셨는데 하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아이 넷을 혼자 키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지만 늘 주님 안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이들 돌보고 있는 형님 보면은 짠하기도 하고 또 수도자라는 저의 신분 때문에 또 저의 어떤 일정 때문에 형님이나 아이들 뭐 찾아보거나 하지 못한 또 제 자신에 대한 좀 미안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형 볼 때마다도 그렇고 또 그런 사연들 들을 때마다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그들을 위해 절로 기도가 되는데요. 정말 그 고통 안에서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함께함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중에 늘 기억하신다는 신부님 말씀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네, 신부님 오늘의 기도는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예, 오늘은 산업재해와 2차적인 어떤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노동은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당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오히려 인간을 노동의 도구로 만들어 일 때문에 오히려 인격을 훼손당하고 건강을 해치며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 오늘도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그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본인과 가정까지 큰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노동자의 주보성인 요셉의 정구를 청하며 주님께 그들의 평안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사시는 황세라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 나와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 자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성정화상 성당에 천명 성체 어린이 교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네.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예,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거네요, 자미님.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들 보면 정말 이쁘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평신도 교사 역할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평신도다 보니 네. 교리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은데 예, 그거를 뭐 채워 간다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긴 합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제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매주 네.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주 고주에 해당하는 교리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네. 저희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지도신부님 도움 많이 받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천영성제 준비하는 아이들 교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건데 그 아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22명 됩니다. 많네요. 네. 예. 근데 제가 주변 저희 본당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들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예. 네. 저희 본당도 아이들 교리 따로 하고 부모님들 교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부모님들까지 하면 인원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어유, 감당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이 걱정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가 피정을 갔다 왔는데 가족 피정을 갔다 왔는데 신청서를 받아 보니 네. 예. 총 52명이 되더라고요. 네. 예, 위탁 교육을 해서 하긴 했는데 그쪽 수녀원에서도 인원이 좀 많네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함께 그 교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7분 계세요. 그 목소리로는 세라 자매님 굉장히 젊게 들리는데요, 신부님,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어떻게 그 7분이 또 부모님 교육하는 선생님들 따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구분하셔서 하시나요? 예. 학생 선생님들하고 부모님 선생님하고 교환을 따로따로 작성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교재는 따로 있는 네. 게 아니고 그렇게 매주 논의를 해서 교환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교재는 있어요. 아, 교재는 기본적으로 예. 있으신데 예. 대단하시네요. 교재 보고 그대로 따라가도 될 걸. 네네. 아무래도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서로 시간 맞추는 것부터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네. 것들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희가 주일날 조리를 하거든요. 주일날 이제 오후 2시부터 모이시는데 네. 주일날은 또 다른 이제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대소사들을 챙기시는 부분도 있는데 네. 요 기간만큼은 그래도 우선순위를 우리 아이들과 하느님한테 예, 맡겨드리자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같이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네네. 예. 참, 좋네요. 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부님. 예, 요즘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본인부터가 성당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정말 선생님들의 노력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부모님들의 또 아이들의 사랑, 아이들을 위해서 또 포기하는 것들, 그것도 대단하다고 또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혹시 그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으로 한 분이 좀 하시고 보조를 하시는 형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학생이 22명이다 보니 네. 반을 세 반으로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매주 이제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수업을 하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하면 저희 지도시모님께서 피드백을 다 주시고, 예, 그럼 그걸 다시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예, 조리를 합니다. 네. 잘하시네. 그러게요. 그러면 과제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이런 거 준비해 오세요, 공부해 오세요라고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직장도 다니고 하시니까, 네. 예, 챙겨주는 것도 좀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보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간혹 그 부모님 중에 선생님들께 요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선생님으로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또 전체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아, 그거는 조금 좀 조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럴 땐좀 난감하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는 천정상체 교리를 이렇게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2년 정도의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 네. 저희 이제 예전에 하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또 지금 교리를 하면서 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서로 조율하면서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그러니까 무슨 교리교사의 그런 전문 교육을 받거나 하진 않으셨다. 그런 의미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떤 교육 과정에서의 부딪힘이라던가 한계가 올 때, 네.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이걸 배우지 못해서 라는 그런 생각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좀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그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매 순간 저희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시무님한테 여쭤보고, 예,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공부를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십니다, 아주. 저희가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하고 많이 여쭤봤는데, 또 힘든 부분 분명히 있으시겠죠, 신부님. 예,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정말 참 기쁨이다, 혹은 참 보람되다 하는 경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 매 순간 이렇게 교리를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뭐, 기분이 업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거기 많이 휘말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이들 그 밝은 모습 속에서,
저희가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천연성체 준비하는 그런 부모나 아이 본당에서 보면은 좀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럴 땐 좀 수월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투정 아닌 투정을 예, 쏟아내기도 하던데 그런 경우도 있으셨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힘들게 겪고 계시는 분은 뭐 못 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부모님들 특히 나누게 하실 때 보면 네. 어느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나누게 할 때 휴지를 항상 앞에 두고 합니다. 서로의 힘든 점, 아픈 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성장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누기 교리가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를 준비시키면서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예, 그런 교리 공부가 되는 셈이군요. 그쵸, 신부님? 네. 네, 네, 아주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천연성체 준비하는 아이들 22명의 아이들과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청해 주셨는데 네, 신부님 이 세라 자매님께 또 천연성체 준비하는 아이들과 부모님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천연성체 자체가 물론 이때 세례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아세례를 받고 천연성체 교리를 하잖아요. 네. 영성체라는 천연성체라는 것 자체가 인문성사인 세례성사 이후로 받는 최초의 또 성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그 성사를 준비하는 그 임무를 맡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소임 맡으셨다고 생각되고요. 이 귀한 성사를 제대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역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세라 자매님과 그 교사님들은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더 이 열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리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교리교사를 몇 년 한 적이 있거든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내가 기대한 만큼 혹은 내가 바란 만큼 결과가 나온 적은 없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기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인 예비자 교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성체의 성사의 신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기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리교사로서의 나의 그 모든 일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그 모든 노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성소이고 또 이미 열매를 맺은 그러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명히 또 뭐 받아들이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이게 교리교사의 가르침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해요. 뽑힐 사람은 뽑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은 더욱 성실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만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분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이 어떤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절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교리 가르치시고 계시고 신부님, 수녀님들 본당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텐데 제 기억에도 특별히 아이들 간식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매일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시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들 먹는 거가 저도 어렸을 때 천년성체 기억은 먹는 거잘 먹은 기억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그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선택,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축복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자매님. 네. 네, 신부님 말씀으로 더욱 힘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 통화는 여기까지 하지만 전화 끊지 마시고 신부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실 테니까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체를 받아 모시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대화이며 고백임을 믿습니다. 성체를 통해 살아계신 당신을 오늘도 느끼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어린이들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수용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함께 동반하는 모든 교리교사들과 선교사들, 종교지도자들을 축복하소서. 또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딸 세라 자매의 영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주저함 없게 하시고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뒤로하고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세라 자매와 교리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22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이 시간을 통해 참된 하느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 사연. 네, 베로니카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10개월째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폐쇄병동이다 보니 많이 답답해하며 힘들어합니다. 아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요. 아이 이름은 조원형입니다. 하루빨리 공황장애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네, 베로니카 자매님, 아드님 걱정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곧 회복되시지 않을까,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시모님의 격려의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공황장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러한 상태에 갈 때까지 대부분 그 성장기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공황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흔히 그 불쾌감이나 공포감과 더불어 뭐 임상 쪽에서는 13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공황장애 13가지 증상 중에 한 4가지 이상이 속할 때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황장애만 있다면은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 정상 행동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치료 효과를 볼수 있지만 지금 여기 조원영 같은 경우는 조원영 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단순히 공황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정신적인 질환이 함께 진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냥 제시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공황장애는 인지정서행동 상담이 가장 탁월하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아드님을 감싸고, 또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드님이 느끼는 그 불안이나 우울이 좀 이렇게 내려앉고, 내적 평화가 그 안에 자리 잡기를 좀 바랍니다.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치유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51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시므님 안녕하세요. 사위 김영준과 손주 김성훈, 딸 박지선 레지나 가정이 성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청합니다. 손주 성훈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딸 레지나의 심리적, 내적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녀가 가정을 이룬 후에도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예, 이게 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잠시 적으면서 봤더니 네. 우선 현재 151님의 따님이신 레지나 자매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손주가 유아 세례를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유아 네. 세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버지 쪽은 외인인 것 같고 네. 또 어머니 쪽도 불안한 상태인 걸로 봐서는 지금 151님께서는 이 성가정을 단순히 성가정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지금 어려움,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가정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그래서 레지나 자매 가정이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네.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가족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베로니카 자매님 1551님을 위해서 네, 신부님께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이 젊은이는 과연 어떠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전환되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쓰러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가엾은 청년은 아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면 반드시 회복될 가능성이 신앙인이면서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보다는 훨씬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청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당신 이름으로 치유되며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꺼운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고통받는 베로니카 자매에게도 위로의 영을 내려주시며 이 청년이 마침내 회복되는 그날 주님을 받드는 은총 허락하소서. 주님, 지금 1551님은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랬던 사랑하는 딸 레지나 자매가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가정의 회개에 사용할 힘을 잃고 또한 주님의 귀한 아기인 성훈이도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 듯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이 가정이 기도하는 1551님의 지혜로운 동반과 더불어 레지나 자매의 정서적 안정과 영적 회복을 통해 힘을 얻어 이 가정을 회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한 외적 교우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누리며 당신을 모실 수 있는 기회에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 보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집회서 1장 5절의 말씀, 네, 오늘 말씀사탕입니다. 오늘의 말씀사탕, 신부님 어떤 의미로 읽으면 좋을까요? 네, 그 바리사이 청년의 질문이 떠오르네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떠오르는데요. 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의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만큼 더 알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같이 저는 동행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계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가요인데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 뭐 그런 누구 노래지?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사랑은 따뜻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은 이웃 사랑을 통해 체험하는 어떤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방법, 즉 그 계명은 우리 미사 시작 때 사제가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 말을 통해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랑은 따뜻한 동행이고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꼭 가슴에 깊게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셨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7월부터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진행하는 캠페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위로를 전하는 묵주기도 캠페인인데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담은 묵주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을 겪는 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분들에게 신부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심리적 또 정서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이렇게 사연을 또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다 어떤 사랑의 상처로 인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아픈 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혹시 또 겪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해 주거나 조언해 주거나 하기보다는 그들이 겪은 사랑으로 인해 겪은 그 마음의 상처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또 공감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아 이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힘과 용기를 내 일상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참 많은 공감과 격려의 이야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신부님 어떤 주제로 기도를 해 주실까요? 네, 방금 이렇게 우리 나눴던 이야기처럼 네.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이들 중에 이 저는 좀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은 이 학교 밖 청소년 또 우리 가출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가정의 불화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또 치열한 입시 지옥에서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해져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과 학교는 그 장소가 지닌 역할을 수행해내는데 많은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탈하여 사회의 음지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욱 범죄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집을 떠난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학교의 부적응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소서. 비록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는 벗어났지만 사회 공동체가 건네는 따뜻한 관심과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일 요한 형제님이시고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저는 제 가족 건강 그 중에서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건강이 무척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무슨 상황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리고 아내보다 더 오래 살아야 아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파하지 않게 이렇게 살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건강을 중요시하는 거, 우선시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네, 형제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 그 태어날 때부터 심장 혈관이 좀 안 좋았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태어나서 한 20살 때 그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20살 즈음에 여러 번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기고 사실은 제가 신앙을 얻은 것도 그 과정에서 그 임종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얻은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의사들이 뭐 제가 임종 세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고 가방도 사실 없었는데 기적처럼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본당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들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성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제 몸에 그 지난번에 수술했던 그것이 아직 조금 안 좋다는 사실을 뒤늦게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지금 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갑자기 또 안 좋을 수 있을 거란 그 마음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는 네. 상황인 거 보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으신가 봐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들도 잘 치료해 주셨고 또 가족들이 많이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죄송한데 혹시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지금 46살입니다. 네. 그러면 자녀분들은 아직 어린 아기들일까요? 예. 뭐 큰아이가 9살이고요. 네. 둘째가 6살입니다. 네. 아, 한창 그냥 건강한 아빠로서 어떤 내가 든든하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더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옆에서 아내 되시는 분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건강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항상 뭐 아내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뭐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보면 뭐 은근히 이것저것 다 챙겨주더라고요. 네. 형제님은 그럼 건강 때문에 지금 무지 걱정이 되셔서 이 시간에 기도까지 청하시는 건데 어떤 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제가 뭐 과한 운동이 또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좀 적게 먹고 많이 걷고 뭐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또 몸이 좀 남들보다 좀 비대한 편이어서 네. 막 과한 운동은 또 관절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최대한 뭐 저녁을 뭐 적게 먹고 일찍 먹는다든지 그리고 많이 걷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도 지금 살이 뭐 결혼할 때 비하면 그래도 한 10kg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어떤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사실 뭐 크게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는 그런 말 말고는 사실 네.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뭐 무거운 짐을 많이 들지 마라 뭐. 뭐 과한 운동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형제님 그래도 뭐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까지 좀 이렇게 자꾸 우울해지고 그러지는 예.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혈관 환자들에게 흔히 있는 뭐 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와서 좀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이제 누워서 자지 못해서 항상 뭐 의자에 앉아서 잔다든지 그렇게 뭐 수개월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그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나마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적으로 네. 어려운 부분 많이 극복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형제님, 지금 뭐 바라시는 것도, 뭐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뭐, 아, 요런 거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리고 아내가 뭐 특히 뭐 금전적으로나 뭐 생활에서나 이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이렇게 옆에서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에게 제 2의 삶을 이제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항상 보답한 마음으로 살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의 도구로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좀 저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도 지난 2년 동안 네. 그 성령 7은 카드를 뽑을 때마다 이 통달이 항상 뽑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서 잘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서 그렇게 뭐 본당 생활이나 그런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본당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본당에서 혹시 어떤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계실까요? 뭐 요즘은 제가 다른 일을 좀 뭐 맡은 게 있어서 네. 그 잠깐 미뤄졌지만 네. 최근까지 본당에서 청소년 위원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례봉사 활동,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결혼 전에는 청년회 활동이나 또 성가대 활동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니 몸도 건강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어쨌든 뭐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형제님이 굉장히 건강 때문에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본당에서도 열심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예, 아, 네. 형제님에게 예, 도움되는 말씀. 네, 요한 형제님,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형제님 이렇게 나눔 들으면서 어떤 책임을 맡는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네. 가정을 좀 지켜야 되고 돌봐야 한다는 그 많은 걱정과 생각들이 지금 요한 형제님 마음속 어떤 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요한 형제님. 예.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또 아내보다 더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있기를 어떤 그런 바람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죽음 앞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 가족들이 겪을 그 많은 상실감과 슬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 정재님 이미 그 정말 20대 젊은 시절에 정말 큰 고비를 넘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누구도 참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이 요한 형제님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삶의 체험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 요한 형제님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이 어떤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예.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힘을 길어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천의 원체험이 바로 그 20대 때 아주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 섰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순간에 대해서 좀 깊이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앙활동 참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도 너무 참 보기 좋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라는 존재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아주 그 순수한 영혼,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그 보기 좋은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병이든 죽음이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그 존재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요한 형제님이 좀 더 신앙 생활해 나가시고 또 일상 생활해 나가시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부님이 예. 형제님과 형제분, 형제님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 드려주실 거예요. 예. 네.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전화 끊지 마시고 형제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한 네. 형제님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하느님, 정말 이 시간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윤일, 요한 형제님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요한 형제님 마음속을 또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아내분, 또 두 명의 우리 자녀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요한 형제님 정말 젊은 시절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요한 형제님이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삶의 신비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요한 형제님이 당신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선물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요한 형제님 마음속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 앞에서 요한 형제님이 당당하고 또 용기 있게 맞닥뜨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며 지금 이 하루하루의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윤일 요한 형제님과 이 가족 모두를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채워 주소서. 아멘. 네,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사연은요. 933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순영 황후 마틸다의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해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친정 어머니께서 뇌졸중과 치매로 병석에 계실 때 무척 힘들었기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며느리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사돈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9335님이 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며느님 공감도 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뭐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이제 한 가족이 된 우리 며느리 분. 이 좀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분명히 자신의 예전에 겪었던 아픔도 올라오겠지만 지금 그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이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힘도 굉장히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현재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찌 보면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하나 되는 순간을 통해서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시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 모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마리아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바오로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한 후 고모부님 밑에서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빚이 많아 마음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허리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네요. 남편이 좀 더 힘을 내고 저희 가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예,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사업 정리하면서 마음고생도 크신데 네, 건강까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으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바오로 형제님 사업도 실패하고 네. 또 친척 밑으로 들어가서 또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통해서 참 이 자신감 또 자존감도 얼마나 많이 좀 떨어져 있을까 좀 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바오로 형제님의 좀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건 이 가족들의 격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또 좀 이렇게 어떤 존경과 존중을 표해주는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이 네. 바오로 형제님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무엇보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을 우리 바오로 형제님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자신감을 이렇게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는 그 마음만큼 격려해 주시고 또 자신감도 북돋아 주시고 네,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1656님의 사연인데요.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온종일 집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신부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조금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글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안에 이런 냄새가 좀 가득한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지. 네. 근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화가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셨는데 네. 좀 화를 다스리는 것도 좀 필요하고 좀 그러한 원인을 좀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방법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고민을 좀 하소연해 본다거나 네. 해서 좀 그 화를 일으키는 그 일도 좀 해결해 나가는 법도 좀 찾아 나가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좀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안정된 가운데 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좀 해결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기도 중에 또 필요한 지혜의 은총을 또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담배 연기의 원인을 좀 찾아서 잘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좀 청해 보자 하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9345님과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1656님을 위해서 네,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간절한 청원 함께 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1656님 기억합니다. 지금 생활하는 공간에서 겪는 일상의 불편함 또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많이 화가 치밀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 화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고 또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사건들 좀 당신의 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과 또 남편 바오르 형제님 기억합니다. 바오르 형제님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많은 실패 또 좌절 속에서 많은 좀 자신감 또 자존감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바오르 형제님 마음속 위축되게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바오르 형제님이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힘과 격려 낼 수 있게 해주시어 가족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 자매님, 바오르 형제님 또 가족들 지켜주시고 돌봐 주소서. 우리 93355님의 며느리 이순영 황후 마틸다님 기억합니다. 친정 어머니의 병환으로 지금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황후 마틸다 이 자매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른 많은 이들의 격려와 위로와 공감으로 이 시간 잘 슬기롭게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순영 황후 마틸다님에게도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이렇게 당신 앞에 바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보겠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시편 4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신부님? 네,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고 또 찬양하는 소리 울려 퍼진다라는 말씀. 우리가 성전에서 바치는 많은 전례와 예식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재개되는 많은 미사 성제 또 여러 가지 뭐 활동들 신자분들이 다시 좀 이렇게 이렇게 기운을 갖고 네. 또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이렇게 좀 성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성전 안에서 함께 모여 올리는 우리 미사 성지에 기쁜 마음으로 더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김영복 대례사 수녀님 나오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 더위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녀님? 날씨도 덥고 이렇게 휴가철이 돼서 약간의 여유를 제가 즐기려고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근데 한 형제님이 멧돼지를 타고 막 시장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산골 피정의 집 그 뒤에 산길에도 멧돼지가 있다고. 근데 그 멧돼지는요,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구두까지 다 먹는다고. 그래서 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무서워했거든요. 네. 근데 이 형제님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 새끼를 받았을 때는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하셨대요. 그런데 멧돼지가 말귀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달라면 손도 주고 막 이렇게 고개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형제님하고 교류가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로 좋아하시는지 아들처럼 같이 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집안에도 막 들어가고 산보도 같이 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랑은 멧돼지조차도 애완용 강아지로 만들어버리니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생명체는 모두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하는 것을 그리도 원하나 봅니다. 네. 사랑과 배려는 멧돼지도 양순한, 정말 양처럼 양순하게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멧돼지까지 양순하게 만드는 사랑과 배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정말 수녀님 말씀처럼 더 말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 텐데요. 수녀님, 오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까요? 오늘은 갖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연약한 의지 때문에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후회를 하면서도 무질서한 생활을 반복하는 이들을 주님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위안을 받고 그러냐고 당면한 현실을 잊고자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섭식 중독에, 게임 중독에, 정말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여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고통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구해주셔서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순순히 받도록, 적합하고 전문적인 도움도 받도록
섭리해 주시고 잘 극복한 다음에는 더 성숙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헛된 재미보다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 보람 있는 일에 더 몰두하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성모님의 정구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카타리나 자매님이시고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오늘은 제가 우리 손자 일인데요. 네. 아, 우리 손자가 저 학교도 잘 다니고 성당도 잘 다니고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네. 그 게임을 처음에는 조금씩 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한 4개월째 되는데 게임을 점점 가면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 네.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네. 게임에 중독이 돼서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고 네.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잠자는 것도 오직 게임에만 매달려 가지고 네. 애를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이제 병원을 데려갔어요. 네.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네. 그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지, 집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 입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서. 그러죠. 예. 네. 전문가의 손길을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건데. 네. 네. 그 과정에서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또 전화 주신 자매님도 힘들고,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중독에 빠진 그런 네. 생활로 변화가 된 건가요? 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저 휴대폰으로 게임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조금씩 좋아하다가. 네. 이제 요새는 그 숙제도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숙제를 해가니까. 그렇죠. 그 컴퓨터를 보고 그냥 그게 그냥 빠졌어요. 아. 완전, 예, 네. 그래 됐어요. 네네. 자매님, 그 손주분 세례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나시오입니다. 이나시오. 네. 이나시오 군이 병원에 입원하러 예. 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지가 게임하고 방에 있는 동안에는 네. 엄마 아빠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지 게임한다고. 밥 먹는 시간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그냥 배고프면 나와서 먹고. 네네.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자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가 이제 애를 이제 이리 데리고 나오는 그것도 무슨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게 또 있다 그러대요. 네. 차를 불러가지고. 네네. 차를 불러가지고 애를 뭐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 병원 갔어요. 그래 병원 가서 네.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성당도 잘 다니고 하면은 입원 안 해도 되고 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예, 성당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집에 네. 왔어요. 아, 네. 아, 네. 왔는데 예. 집에 오면은 똑같아요. 그냥 게임에 붙어 앉아가 그렇죠. 하루가 지나도 학교도 안 가고 네. 토요일 되면 성당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원시켰어요. 다시 그 또 입원, 네. 입원하러 가는 날도 그 지가 안 나오고 그 차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나간 거네요. 그러죠, 예. 네. 아유,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그게 더 마음은 아파도 분명히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예. 이제 자매님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나는 안 보고 그냥 얘기만 들었고. 네네. 전혀 저는 옆에 없어서 몰랐어요. 자매님, 이냐시오 군이 중학생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러면, 뭐, 넉 달 정도 됐다고 하셨으니까 올 초부터. 예. 그래, 갑자기 게임에 그 집중적으로 예. 빠지게 된 건가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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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참. 자매님이 그러면 이야시오 군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안 살아요. 네. 할머니. 따로 그, 엄마, 아빠만 살고 나는 같이 안 살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부모님은 혹시 뭐 맞벌이신가요? 예, 맞벌입니다. 네. 아, 아마 마음이 더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예. 네, 네. 평소에 이냐시오 군은 어떤, 어떤 청소년이었나요? 아, 얘가 처음에는 네. 학교 잘 다니고, 성당 잘 다니고, 애가 이제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 성당에 이제 학생 미사 가면은 기도하는 것도 잘 적어내고, 네. 기도도 잘하고, 아, 그랬는데, 아, 어느 순간에 게임이 빠지니까 학교도 모르고, 성당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오직 게임만 알아요, 게임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이나초가 평소에 뭐 좋아하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애들이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주 어렸을 때도 보면 관심을 예. 갖거나 잘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예. 아, 뭐 할 때 행복해하던가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보시니까. 네. 나는 수녀님 나는 같이 안 살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 모르시는구나. 가까이 예. 안 사시니까. 예. 지금이야 뭐 당연히 부모님과의 대화도 단절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모습 옆에서 혹시 많이 보진 않으셨어요? 예. 네. 그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예. 게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예. 아이가 눈빛도 예.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자매님은 그런 모습 느끼지 못하셨어요? 네, 같이 안 살아서 전혀 모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아이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눈빛이 예. 아주 조금씩 예.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아. 보니까요. 아하, 예. 네.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우리 이냐시오 군도 이제 전문가의 예. 손길을 받고 그러니까 예. 빨리 예. 그런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예. 좀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그 할머니 된 입장에서 우리 이냐시오 군을 예. 바라보면서 예. 아, 이런 모습이면 정말 좋은데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할머니 생각은 그 이제 게임을 좀 하기는 하되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좀 적게 하고 네.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이제 성당 미사만 열심히 잘 나가면 그 옆에 뭐 사사로운 일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당만 열심히 가서 학생 미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본인의 마음도 엄마 아빠 마음도 사사로운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만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이제 성당 열심히 가고 네. 게임 좀 적게 하고 학교 학교도 가고 그런 바람입니다. 카타리나 자매님에게 그 이냐시오군 네. 부모님이 하소연 같은 것도 많이 하셨나요? 아니 별로 안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카타리나 자매님이 이렇게 어쩌다 한번 만나서 보기에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너무 답답하셨던 거군요. 예. 네. 이 이냐시오군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가장 즐겨하던 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자매님? 아, 그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혹시 가정 모임하거나 그러면 뭐 노래를 부를 때 이냐시오근이 노래를 잘 불렀다든가 뭐 장난감을 뭘 사줬는데 굉장히 좋아했다던가. 아, 예. 그 뭐 여기저기 잘 다니고 해서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네. 또 그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 같은 거 네. 그런 거 사주면 그 장난감도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뭐 이 장난감 그 저 레고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것도 네. 저기 운동도 많잖아요. 요새 남자애들 스포츠 운동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거는 안 하고 오지 게임만 매달려 가지고 거기만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다른 건 전혀 안 해요. 네 친구들도 만나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예 원래 조금 혼자 조용히 노는 그런 친구였나요? 그런가 봐요. 네네네.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청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 정말 주변에 그쵸. 이런 이냐시오군 같은 청소년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요. 네. 정말 요즘에 흔히 듣는 현상이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로 의식을 안 하시죠. 애들이 네. 노나 보다 하는데 이제 밤과 낮이 바뀌는 게 이제 현상 중에서 걱정스러운 대로 들어가는 거죠. 밤에 하고 낮에는 졸거나 뭐 자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다 조금 더 그러면 안 나와요. 이제 방에서 네. 먹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도 그러고 실제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고 그 컴퓨터 영상에서만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극기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냐시오는 지금이라도 정말 부모님 다 옆에서 손을 써서 정말 구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말은 안 하고 혼자 마음속에 품고만 있겠지만 아마 이냐시오 군도 지금 혼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현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자라면서 누구나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막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께서 나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하면 방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만화책에 빠져가지고. 몰래 만화책 보느냐고 정신없었고 네. 또 소설책에 빠져서 공부해라 그러는데 싹 숨겨갖고 소설책 보고 막 또 운동에 빠지거나 또 가수한테 빠진 사람들 좋아하는 가수 쫓아다니면서 뭐 막 그런 거 많죠. 네. 하여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라면서 성장기에서.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만화책 좋아했던 애들이 상상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문장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발달했고요. 또 뭐 가수 쫓아다니던 애들이 뭐 유행가 좋아하던 애들이 음악적으로 또 재능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새는 어린 나이에 게임에 많이 빠지는데 네. 뭐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죠. 일단은 우리는 뭐 컴퓨터에 먼 세대인데 요새 애들은 그렇게 그런 걸 막 하면서 거기서 또
뭐 얻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심하지 않다가 차츰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다 시시해지고 오로지 게임만 삶의 첫 자리에 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뭐 먹는 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게임 사용 장애라고 병으로 쳐요. 일종의 병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이냐쇼의 엄마가 직장에 다니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에게 온통 시간을 내줄 수가 없었을 수가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자신의 눈높이에서 놀아주는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이한테는 부모님이 이렇게 제재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고 뭔가 통한다고 느낄 때 이 일정이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냐쇼에 관심하고 일치하는 뭔가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도 게임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냐쇼 같이. 그러면서 슬슬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또 이 아들이 뭘 잘하나 찾아서 잘하는 거를 막 적극 밀어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한번 열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쪽으로 좀 나가겠죠. 그래서 관심을 좀 흐트러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리니까 좀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제 좋은 권유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성당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건전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인 성녀들도 어렸을 때 뭔가 빠졌다가 이렇게 확 돌아서서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수도의 창립자 신부님도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책을 봤나 봐요. 그래서 독서에 빠져가지고 퇴학당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책을 올바른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다음에 수도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보게 된 거죠. 우리 이냐쇼에게도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병원에서도 잘 치료받고 또 낮밤이 바뀌었지만 잠을 자더라도 학교에 가서 잤으면 그러게요. 학교에라도 가면 네, 그랬으면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네, 이제 수녀님이 자매님과 또 이냐쇼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겠지만 전화 끊지 마시고 수녀님이 마음 모아서 올려주시는 기도 자매님 계신 곳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네. 이나시 엄마가 부탁하는 거 기도 있는데요. 아, 네. 학교 잘 다니고 성당도 가서 활동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수연님이 그런 내용으로 수연님의 진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매님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우리 이냐시오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냐시오가 중학교 2학년인데 게임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먹는 것도 소홀히 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할머니 홍카타리나님께서 매우 걱정이 돼서 기도 부탁하십니다. 게임에 완전히 빠인 이냐쇼를 건져주십시오.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허망한 재미가 사그러지고 참 기쁨이 있는 것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에 몰두하게 해주십시오. 어서 교회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생명의 물을 마시며 신앙생활에 더욱 맛들이면서 건전한 젊은이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 관심과 우정을 나누면서 재미를 붙이게 해주시고 이나시오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교류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이나시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더 소통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성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가족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감사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모님의 전구에 맡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안나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임산부입니다. 세 번의 계류 유산으로 습관성 유산 진단을 받았지만 어렵게 생명의 축복을 받아 18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갑자기 시작된 배 뭉침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안정을 취하면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짧아지면 조산이나 유산이 된다고 하네요. 이 주스에 조기 출산을 하면 아기를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몸의 작은 신호에도 너무 불안해지는 불안장애도 찾아왔습니다. 부디 뱃속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제게도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렵게 생명을 잉태했지만 계속 불안한 상태가 계속돼서 걱정이 정말 크시네요, 수연님. 그렇겠네요. 네. 정말 얼마나 불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몸의 신호가 조금만 와도 막 불안하시다고 그러는데 그 산모의 마음이 아기한테 그대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요새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임신 중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직접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체험한 거는 어머 우리 기도가 아기가 속속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마음 자세를 이렇게 하시오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태어난 지 4일 된 아기 눈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너무 네. 반가웠는데 뭐 기도한 대로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주고 말고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신앙으로 믿으시고 그냥 기도로 전념하시면은 그렇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질 때 이런 건강 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기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거는 기도문 하나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기도문을 지어갖고 계속 하시면서 위안을 받고 거기서 의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접 기도문을 하나 지으셔서 끊임없이 그 기도로 네, 그 태중의 아기와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775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찬미예수님, 수연님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잘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느님 보시기 좋은 길로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뭐든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다 같은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수연님,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셔서 그죠? 네, 어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예, 뭐 큰 걸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뭐 또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기도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머니도 그 자매님이 딸 그 입시 공부할 때 그렇게 매일 미사를 가고 막 그래도 돌아놓고 보니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딸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물론 결과가 좋았지만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대신 공부를 하실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봐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안나자매님, 7750님을 위해서 네, 수연님께 기도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안나자매님이 아기를 꼭 갖고 싶어 하는데 전에 쉽게 유산이 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아기가 건강하게 태중에 있다가 산모도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억지로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십시오.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뜻만 앞세우며 기도함으로써 불안장애가 싹 가시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55님, 50님, 따님이 원하는 공부를 잘 해내고 어머니께서도 기도와 지혜로 딸을 잘 격려하고 또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도록 비춰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탕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을 알지만 그건 참 어렵습니다. 수연님. 요즘 제가 지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절감합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바꿔버리는 그런 풍조잖아요. 근데 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실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한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 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겠다 했으면 끝까지 믿을 때 그 보람도 내 것이 되겠죠. 네, 끝까지 한우물을 파라는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연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